안녕하세요. 달래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, 해가 나왔다, 들어갔다, 나왔다, 들어갔다 합니다. 여기 벌써 해가 끊어지네요. 지금 몇 시인가 됐는데 벌써 해가 끊어지노? 오늘은 화요일이에요. 여기 있는 애들 뒤쪽으로 좀 많이, 참 앞쪽으로 좀 많이 갔어요. 앞쪽으로 많이 갔는데, 얘도 물이 고프하네. 가고, 여기가 지금 온도가 있잖아요. 25도까지 올라왔어요. 오늘 허리도, 지금 여기 허리다고 돼 있는데, 25도까지 오고. 그래서 여기가 너무 따뜻해서, 여기 완전 생노숙이라도, 너무 따뜻해갖고, 이 아이들은 저좀 있으면 전부 앞으로 가야 돼요. 앞으로 가야 되는데, 어저께 요 심어놓고, 저면을 흠씬했는데, 물잘 먹었나 모르겠어요. 그렇고 나물이 예쁘지가 않네요. 지저분하네요. 그리고요 블루엘파하고 나나호 꾸민이도 저기 있고 우리 집에 제일 몬순이 홍동이 이렇게 못생긴 거 아무 집에도 없을 거야. 우리 집같이 이렇게 아 내가 영양제를 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가 내가 똥꾸러물 엮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뭐 한다고 입장 이런데 입장 하나가 무엇이면 손바닥만이 넓어가고 이좀 오밀조밀해야 이쁜데 이쁘지도 않고 참 진짜 못생겼어요. 못생겨도 저렇게 못생긴 거는 보다 처음 봤어. 이거는 크라바점이고요. 여기는 나우리 이제 나우리 아이고 러블리노즈가 이제 싹 자리를 잡고 있고요. 이거는 여기 제일 이쁘네. 여기 러블레드가 제일 이쁘네. 그죠? 성장하느라고 세포로운 게 좀, 빨간데 세포로운 게 점을 꽁꽁 찍어갖고 제일 이쁘네. 제일 이뻐. 그죠? 로치는 막 자구를 막 하염없이 빼네. 진짜 엄청나게 나오네. 어마무시하게 나오네. 이 애미를 질질 내려온 거를 잘라버릴까? 이쪽에 사방팔방 뻗어가 있는 거를 잘라버리고 저새 거를 키우면 더 예쁠라나? 엉망진창이거든. 수영이 지금 칠레레 팔레레 양 사방 뻗어 있어서 한 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뒤에 거세 개는 잘라버리고 놔뒀거나? 그죠? 자구는 엄청 뚱뚱하게 나오네요. 그러고 밑에 헤라가 이렇게 예쁘게 있고요. 여기는 뭐 아르제하고 멜로디는 언놈인지를 모르겠고요. 레드 한타지아는 여기서 이렇게 분갈이 했더니 자리가 잡았더라고요. 그러고 근데 분갈이 할 때요 이렇게 해보니까 확실히 그 뽑아서 오면 말라서 거진 이렇게 흙이 보슬보슬 말라서 오잖아요. 그거를 심어 놓고 바로 이렇게 저면을 살짝 해주니까 확실히 자리를 빨리 잡더라고요. 그러고 하엽도 안 지고 자리 잡더라고요. 그런 특성이 있더라고요. 키워보니까요. 저도 몇 년, 지금 작년에도 그러고 계속 그랬는데, 요것도 지금 파시클라타도 오자마자 심어갖고 바로 저면을 했는데, 요렇게 한 개도 하엽도 안 지고 다시 잎이 생생하게 올라오고 그렇네요. 초비반에도 잘 자리 잡았고. 요 비바칠레도 요 자리를 잡았어요. 쫓겨나기 두수는 맞는데 이게 조금 커져야 되는데 두수만 맞네요. 영양 그흙 상토를 조금 더 해서 심어야 될까 봐. 너무 두수만 많고 커지가 않는 거 보니까 그죠? 요거 예쁘지 않나요? 요 아이는 뭐더라? 벨루치든가 벨루치. 비바칠레 가다가 헷갈렸어요. 벨루치. 참 예쁘죠, 모습이. 요거는 또 뭐냐? 페마인데요. 키우려고 큰 분에다 제가 옮겨놨는데. 그리고 저면을 해놨더니 이렇게 땅땅하네요. 얘는, 폰타나고요. 얘는 조세핀. 요거는 핑크 주얼리. 요거는 핑크 주얼리라는 아이고요. 요거는, 레드 다이아몬드 펄. 저는 요 쿤베가 참 예뻐요. 통통한 게 예뻐요. 엄청. 사각꽃도 1두짜리를 예전에는 사각꽃도 비쌌잖아요. 무조건 하나 생기 딱 하면 10,000원 이상 갔잖아요. 그런데 1두 하나를 사갖고요. 적심을 했더니요. 진짜로 안 크더라고요. 안 크고 베기 싫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사각꽃 구실을 쪼개 하네요. 쪼개기 사갖고 구실을 하고요.
연하는요, 희한해요. 입장이 변이가 오는지. 하나는 일로 가고, 하나는 절로 가고, 이제 실로 삐딱, 실로 삐딱. 성 입장이 희한하게 올라오고 있어요, 지금. 얘도 무리들만 핑크핑크로 진짜 예쁜데 물이 안 드네요. 우리 집에는 물이 막 들다가 말았어요, 원래, 그죠? 그리고 저쪽에 한번 가봐요. 요 위에는 잘안 보여요. 독수리 마리아도 있고요. 손톱 봐봐요. 손톱에 깨꾸정한 게 나한테 오면은 칵 물을 삘 기다린다. 우리 언니는 저막 자고 내느라고 막 그러고 불꽃도 해가 여기는 안 들어오니까 이쪽에는 이 좋은 햇살을 못 받고 요 밑에 지금 성장등 키놨고요. 요건 어차피 키울 애들이라서 그냥 요렇게 있어요. 근데 웃기는 거얘좀 봐요. 얘. 얘 분명히 자구죠. 꽃은 없거든요. 분명히 자구인데. 이뭔 짓이에요, 이게? 이 하늘로, 이거, 어떻게 하는가 한번 두고 봐볼까요? 잘라버릴까요? 참 희한 얄궂게 했어요, 진짜로. 이 몽블랑은 우리 집에 올 때부터 요만해요. 올 때도 샤가리 눈물만 하더니. 아직까지 샤가리 눈물만. 얘는 안 크는 정도인가요? 근데 색깔은 엄청 예뻤었는데 여기다 뒀더니 원래 우리 집에 색이 많이 안 났어요. 아니 애들이 다 여기는 이제 요는 맑은 가위야. 아참요 명장을 서면을 하면 해야 되겠던데 라고 또 산알에도 여기 있고요. 요는 뭐 마리아 금이라나. 저는 금은 금은 별로 안 좋아해요. 요는 아메스트로. 누나 솔라, 누나 솔라 뭐라고 얘는 이름이 잘못된 거 아닌가 모르겠다. 연두돌기 말이 하는데 돌기가 없는데. 그러고 코델리아가 여기 있고요. 봉황 조세핀. 조세핀이 요거는 그냥 일반 조세핀이고요. 요거는 봉황 조세핀이라는데 아직 애기라서 많이 키워봐야겠죠. 그래서 이렇게 뒤 등에 화상도 적게 입었네요. 이거는 이건 레이첼하고 원더우먼들 있고요. 원더우먼 입장 맨 밑에 거 하나 떼줘야 되겠네. 하고 있고 저는 요거는 지금 요거는 주성 마돈나라고 돼 있는데 요 지금 아이가 밑에는 입장이 큰데 위에가 지금 조금 옷자락 좀 보기 싫게 컸죠. 이게 이렇게 크는 게 뭐냐면, 물을, 주기적으로 줘야 돼요. 창들은 물을 주기적으로 주면, 이렇게, 대가리고 뿡뚱 크는 거 그런 거 없는데, 겨울에 물을 아껴서 주다가, 이제 여름, 봄 돼서 나와서 물을 주니까 이렇게 크거든요. 그럼 저는 이거 적심을 하지 않고, 아랫입장을 떼버려요. 아랫입장을 떼가갖고, 밑으로 내려심게요. 왜 그러냐면, 장소가 없으니까 계속 늘리기 싫어서,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답니다. 요거는 이제 제이드 스타 금이 여기 하나 이렇게 있고요. 제이드 스타 금 돌기 나온 거 보세요. 돌기가 엄청 나와 있죠. 이렇게 있고요. 요 밑에는 이제 우리 트레이 밭대기 트레이 밭대기. 확실히 요 트레이다 심으면요 빨리 크고 자리를 잘 잡아요. 요 헥터 극정이들만 자리 잡았고요. 서바퀸도 자리 잡아갖고 봐요. 엄청나게 잘 크고 있고요. 달사, 요거는 비비안이고요. 산호수도 저기 하나 자리를 잡고 있고요. 요거는 슐란스 페서리도 이렇게 있고요. 요 헥터 젤리가 하나 여기 있고요. 요거는 레드 데몬이라는 아이고요. 요거는 기비가 3두짜리 여기 나가 있고요. 1두짜리 나고 기비가 크고 있고요. 여기 셀브로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 손톱 좀 봐봐요. 손톱이 막 내한테 오면 너가 죽는다고 합니다, 손톱이. 벌써 자리를 잡아갖고, 어머야, 가이아도요, 쌍으로 잘 크고 있다, 쌍으로 나란히. 잘 크고 있네요. 확실히, 희한해. 트레이다. 안 크는 애들이라든가, 좀 아픈 애들은 트레이다 심어놓으면요, 확실히 잘 커요. 그게 희한하더라고요. 그래서 트레이를 또 하나 더 주문을 해놨답니다. 작고 안 크는 애들 트레이에다가 옮겨주려고요. 그렇게 해주려고. 하나 쿠팡에다가 주문을 해놨는데 토요일 날 온대요. 그래서 토요일 날 오면 이제 또 이거 자꾸 안 크는 애들 꼭 옮길까 싶어요. 여러분, 자
오늘은 화요일이고요. 이 영상은 수요일에 올라갈 건데요. 여러분, 좋은 하루 되시고요.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